일단 그냥 한쪽으로 몰아넣겠다는 운영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비는. 네. 어이고 이제 시네드가 그쵸 바로 스폭을 못 써서 약간 고립이 됐는데 다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독성 장막이 있어도 그러니까 백업을 들어오면서 같이 하면 몰라요. 네. 돌아 들어와서 네. 오! 후클랙으로 내고 있습니다. 체력 많이 없습니다. 조르크 20일 남아있는데요. 오! 토크! 쉐르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들리는 순간부터 하나씩 하나씩 스킬을 골고루 써줘야 되는데 어 이거 지금 반이 돼가지고요. 네 지금 호흡이 조금만 안 맞고 있거든요. 네 다운이 꽤 많이 됐습니다. 이거 시간 싸움으로 해야 돼요. 시간 싸움. 오 예, 이거 돼요. 엔트 돼요. 자 시간이 오 아슬아슬했습니다. 팀 시크릿도 일부러 그냥 해프바이를 한 거고요. 네 이번에 A 사이트 빠르게 들어오는 선택입니다. 위쪽에서 두 명 잘라냈지만 시크릿의 반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무 심플하게 가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은데요. 물론 3연패가 돼서 뭐 경갑이랑 어떻게든 맞출 수는 있는데 이거 총기까지 넘어가가지고 네? 자 이거 초반에 많이 말릴 수도 있겠지만 슬개치가 빨랐습니다. 어 근데 반이 안 됐어요. 어 지금 아 이거 구덩이까지 투자가 됐었던 라운드였고 충분히 시간이, 가져올 시간이. 수도 있었는데 네 시간이 부족했네요. 옐로우에서 사고 내면 모르거든요. 엔젤이. 자 돌아갑니다. 아, 하지만 덥스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응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네, 이러면 뭐 옐로우도 총기를 바꾸거나 하면 모르는데 아, 그게 안 돼. 2명까지 그리고 슬개치가 하나 더 잡아냈습니다. 3명 다운입니다. 이게 워낙에 에임이 좋다 보니까 기대치가 높아져가지고 그렇죠. 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라운드긴 해요. 그렇죠. 네. 아직 시네드가 A에서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 자, 여기서 한 방에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승부 안 돼요, 이거? 네, 이거 그냥 일단 도망가야 돼요. 어, 끝났어요! 연방샷으로? 오퍼다운입니다. 그래도 지펜이 일단은 지펜도 갇혔어. 네, 은전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 시간을 많이 끌어주고 있어요. 뭐 원한다면 제스매시도 근데 이거 시간이 지금 좀 지금 생각 다르죠? 네, 보고 있긴 해요. 이거 지금 여기서 만약 보컴을 잡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이거 위에를 몰라요. 오! 슬개치가 위쪽 킬로 아래쪽까지 연달아 잡아냅니다. 덥스텝 자리는 알고 있거든요. 2대1 그렇죠. 네. 굴러드리는 거죠. 나 해체할 건데 안 올 거야. 네 이러면 오! 오비 잘씁니다. 이 와중에 잡아냈지만 아 샤오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와 본인들도 이번에 궁극기의 상태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아 근데 이렇게 인디가 잘리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머리 보여! 아 이게 아 일단 사녀분의 분노가 그런데 지금 이건... 부활까지 투자가 됐는데 아 이거 근데 약간 시네드의 오퍼인데 그걸 굳이 베이트 예노 쪽에서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두 명 남았어요. 5킬에다가 만약 다 잡으면 에이스? 자 이거 플래시 라이브 오우 하지만 날짜 없게 한번 해봤습니다만 일단 맞지 않았고요. 설치까지는요 지지 않는군요. 아, 그나마 챙길 수 있던 최소의 이득도 네. 없이 그렇죠. 샤오가 예측 샷을 좀 날려보고 있으면 사냥꾼의 분도까지 투자가 되면서 잡아냈습니다. 슬개츠 그 와중에 잡아볼 생각하고 있는 게 시네드라서 이거 기다렸다가 결국엔 아, 이 와중에 결국엔 네. 킬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 들어갈 거 아, 이거 봉사가 있는데 덥스텝이 피킹을 먼저 나가는 건 좀 위험해 보였는데요. 네, 시네드가 두 명째 끊어냅니다. 아직도 빠지지 않고 아래 내려가서 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네드! 와, 이걸 끌어치기를! 인비. 알고 있어요. 이야, 시네드! 다 잡았습니다. 네, 아, 게다가 아예 애초에 백사이트는 우리 영역으로 지킬 수 있는 구덩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면 시네드가 한쪽 각만 지워주면 자, 이번에도 잡아내고 아, 샤오가 설치도 안 됐어요. 이거는 네? 구덩이 안쪽에 스파이크라서 이거는 네 샤오가 너무 잘 긁었고 세 명째 정리 일단 어떻게든 접근하긴 했는데 네. 그리고 저거 슬개츠 안 잘리면 사실상 이거 빗돌릴 수가 없어요. 네 샤오가 다 쓸어버립니다. 슬개츠 두 명을 끊어내면서 5대5입니다 이제 뒤가 완전 뚫려가지고 시네드 네 접스텝이 그냥 봉쇄를 일단 시간 버는 거거든요. 들어갈 생각 하겠죠. 파편탄으로 갓지우고 플래시 드라이브 던지고 네 자 인비가 꽤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지펜이 뚫어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장막으로 각 지우고 해체도 가능한 상태예요 지금. 어우 근데 저지 아주 정확하게 아쉬워. 2대2의 상황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득은 나비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자금적으로 본인들은 어차피 다음 라운드에 또 한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팀 시크릿이 뭐 지난 라운드에 설치까지는 이어지고 그러니까 무력한 명령을 뭐 누가 한번 긁어보던 바로 본인이 반격을 하기 위해서 했고 A도 벌써 다 지웠어. 이거 삐입 확정이죠 이러면. 그렇죠. A쪽도 막혔고 야 대단하네 엔젤. 아니 슬개치가 옐로우의 황태자예요. 정면에 측면에 스파이캠을 설치했고요 이거. 네 더스텝이 네. 뒤쪽에 세트 끝내놓고 중앙 진출을 좀 노려보고 있는데요. 보컴 있는지 몰라요? 일단 설치됐습니다. 네 깔끔하게 들어왔습니다. 위치 살짝 보이긴 했습니다. 아래쪽 동시에 위아래 들어가면서 시네드 끊어냈고 샤오까지 정리 끝났습니다. 아니 근데 방금은 혹시나 무섭긴 했는데 이거 근데 흘린 줄 몰라. 아, 네, 발소리 들렸어요. 발소리 들렸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피인데 이걸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팀 시크릿은 지금 시간 없애려고 들어갈 텐데 여기서 잘못해서 잘리면 이거 설치만 전자려고 두 명을 데려가는데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시네드에 마찰이 남아 있습니다. 임비와 1대1 이상해졌어요. 플래시 드라이브. 오! 오! 근데 너무 잘 심겨 있어 가지고. 예, 알고 있었어. 꽤 깊게 들어갔지만 네. 네, 뭐 아직 근데 저 오! 보여요. 타이밍은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합 자체가 나쁘지 않아서. 아, 네. 그래도 시네드가 결국엔 길을 만들어 냈습니다. 교환됐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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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슬아슬하게 살았습니다. 아래쪽도 알고 있어요. 아, 하지만 뚫어 버립니다. 두 명 이미 A 사이트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엔젤. 오, 소리 죽이고 잘 갔어요, 이거는. 네, 여름. 아. 그럼 떨어지자마자 스위게치가 끝내 버립니다. 네, 바로 뒤에 이제 몰르고 들어갔는데 아, 이거 시 자, 바로 사냥꾼의 분노로 긁어 줍니다. 아, 저지 스킬. 이거 일단 예. 전용용 화살이랑 같이 딱 아니 네. 시네드가 변수를 한 명씩 차단하다 보니까 결국엔 1대1로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1대1이에요. 자, 구덩이까지 올렸으면 엔젤이 요쯤부터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네. 자, 임비가 이거 끝까지 급하게 벨트로 올라오긴 했어요. 임비가 총 들었습니다. 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네, 위쪽에서 한번 네. 키를 노려보려고 했습니다만 통하지 않았고요. 에? 누가 보였나요? 제레미. 이게 0블러드 아, 너무 쉽게 잡아내는데요. 하지만 엔젤이 모두 처리하면서요. 지금쯤이 턴이 왜냐면 나비도 느낀 거예요. 이제 함정 박아놓고 나오는 거 울리면은 잡겠다는 건데 예. 지금 심지어 설치 자리도 결국엔 눈사람을 뚫고 와야 되거든요. 네. 예. 아, 한 자루라도 살려서 가는 게 말씀해주신 대로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만날 것 같아요. 아, 제시바 씨가 노련하게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싸움까지 이겨냅니다. 제레미, 자, 이거 제레미가 좁은 길이라 몰라요. 좁은 길이라. 아. 네,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요. 큰 거 온다. 자, 둘 잡고 깹니다. 시네드. 시네드가 근데 끝까지 참는 게 대단하네요. 이걸 끝까지 확인 안 하는 것도 놀랍고. 아, 진짜 찍고 있어서. 이거. 샤오가 아, 이거 워낙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반에 쳐다보았고요. 다시 차원의 샤오가 끝냅니다. 반사적으로 미드를 좀 멸시할 때쯤에 하필 딱 골라가지고 드랍 들었어요? 소리 알고 있죠. 사운드가 들리다 보니까 깔끔하게 시네드를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부활까지 투자가 됩니다. 이거는 좋아요. 아, 근데 수로 빠져서 사냥꾼의 분노로 확실하게 킬을 만들진 못했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스킬만 최대한 해서 뱀미팔 또 깔려있고 이러면 너무나 땡큐죠. 뭐 계속 누군가가 럴킹을 돌까봐가 몰라서 지금 좀 급했네요. 팀 시크릿이 아니 물을 수 있는 그런 타임이 아니었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인원 분배가 조금 아쉽지 않았나. 궁극기가 3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와중에 보로크미 이제는 합류를 하자는 생각이고 이러면 사실상 라운드와 1세트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네. 인원수도 그렇고 제레미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와, 이걸 돌려요? 들어와서 킬까지! 아, 이러면 설치 안전하게 되죠. 이게 누가 나오지 않고 스킬이 없다? 내가 미드 확인하겠다? 네, 잘 파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적 우위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 혼자 공포게임이에요, 임비는. 3대1이라서 이렇게 엔젤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1세트 승리, 나투스 빈체레가 가져갑니다. 조합성이 일단 엔트리가 없기 때문에 진짜 네 끝나 많이 긁혔어요. 자 아, 이게 하부의 위치가 좀 멀었다 보니까 해만이라도 더 제레미가 그냥 살아 남아야 되는데 체력이 완전치가 않아.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리. 네 저희가 호들갑을 떠는 그 기간 안에 진행을 할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이번에는 본인들이 총기가 길기 때문에 굳이 나가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히 읽고 있어요. 왜냐면 그쵸. 결국에 저쪽을 밀어냈기 때문에 갈 곳은 여기다. 샤오가 3명째 끊어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저것도 좋은 게 엔젤 욕심 좀 많이 부리고 있네요. 상당히 전진해 있습니다. 2명 잡고 더 들어가기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많이 위험해. 지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파이크들아 이거는 좀 그래도 제시바 씨가 키를 만들어 내긴 했습니다만 1대1. 자, 그래도 덥스텝이 더 많. 기다리고 있죠. 이거 갇혀 있는 겁니다. 제시바 씨는 마샬입니다. 하지만 먼저 키를 만들어 내긴 했습니다. 스킬 활용하고 스킬 바꿨어요. 자, 이번에 빠르게 긁지 못했습니다. 마샬로드 다시 한번 키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포르크미 두 명째. 시크릿 다섯 명 전원 생존이었지만 쥐구멍으로 그냥 팀 시크릿이었는데 이걸 들어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메인 쪽에 두 명이 지금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엔젤이 B쪽 진입각을 완벽하게 지워버렸습니다. 나비의 의도대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시네드의 킬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콜은 좋았어요. B메인 내가
그러니까 빠질 준비를 미리 했기 때문에 지펜도 무리를 안 하는 거예요. 양각이죠. 1대1 뒤에 나올 겁니다. 이것도 교환이 됐습니다. 꽂힌 게 원래는 맞지만 시네드라면 아. 뒤도는 인원, 꽃집 뒤잡는 인원도 계속 신경 써야 돼가지고 지금 네, 칼프 빗나갔습니다. 여기서 잡아냅니다. 리셋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예요. 그런데 1대1 설치위치 반대체는 됐습니다. 아 이게 참조 타이밍을 맞춰봤었는데 엔젤이 기는 거에 둘 갔어요. 제레비 인비까지 잡아대는 엔젤입니다. 아니 그래 시네드 아 이거 그러니까 우주 장벽을 세우면서 아마 심판으로 아, 이제 설치라도 다 안 돼요 지금. 네 시네드가 놓치질 않습니다. 잡히긴 했지만 대세는 빠져나가지 않은 거는 100% 확정. 와 이거 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야지만 네. 총기가 긴 라운드 때 뭐 하버를 이용해서 풀어낼 수가 있는 건데 하지만 지펜과 셔브가 모두 끝내버렸습니다. 포탑이 나오자마자 어차피 얘네는 스택해서 뭐 할 필요는 없고 기다리는 게 맞아요. 네. 와. 타이밍 잡힐까봐 그렇죠. 네. 자 이거 지면 지금 붕 다 투자했어요. 어차피 기둥 쪽에서 다 보이는 그런 설치다 보니까 어쨌든 아 이런 식으로 알람본만 깨져도 네 슬개치가 전진해서 킬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르크비 끝내버렸습니다. 시간이 안 됩니다 이러면. 네 지금 나비의 선택은 가지고 뭐 자금은 많습니다 나비는. 어 그래도 스피드를 올리는 거는 네. 나쁘지 않아요. 스킬이라도 일단 다 빼고 자리를 잡으면 타이밍. 예. 네. 아 엔젤 만 깨졌어요. 엔젤이 이 위치에서 오늘 정말 나은 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슬개치까지 합류하면서요. 해치됐나요? 3명 아웃. 아 스킬 이거 못 가져오면 전반전 절망적인데요. 아, 이러면 자리 알고 있어요. 스텝의 네, 위치가 붕 떠버립니다. 본대가 못 지켜져가지고 네 시네드가 끝내버립니다. 넣을 생각은 없다는 걸 보니까 결국에는 양 사이트로 백업이 가기는 했는데 그다음 B 사이트가 뚫리긴 할 겁니다. 네 자 그 네, 와중에 제레미가 슬개치는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샤오가 오늘 절대 뚫리지 않습니다. 업스텝이 너무 많이 돌았어요. 지금 막아야 되거든요. 네, 바로 측면에서 제시바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둘을 모두 잡아내는 건 역부족이었습니다. 3대2 네, 폭포로 일단 슬로우라도 걸... 아니 이걸 또... 아, 샤오가... 아니 슬로우... 시발 안... 너무 일자요. 너무 일자요. 나무 체력을 많이 긁어냈습니다. 3명을 샤오까지 정리합니다. 네, 엔젤이... 아 이거 뚫어낸 거 좋았습니다. 보르크미 이겨냈고요. 설치 씨도 좋아요 지금. 메인 쪽으로 아 여기서 교환이 됐습니다. 3대3 연결부를 네 연결부를 뭐 이러면은 인비 근데 이거 돌아갑니다. 지금... 소리 내면서 가는데 이겨냅니다 시네드가. 보니까 다 네. 빠져있는데 오퍼 있어요 이거 슬개치가 네 그니까 결국에 더스까지 3대4는 안 됐습니다. 연결부를 유지하는 게 어땠을까 싶었거든요. 그렇죠. 스텝도 여기서 일을 내면 모르겠는데 와 지금 어그로 굉장히 많이 끌어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샤오가 아니 이러면 시네드 할 거 다 했어요. 네. 네. 제레미에 이어서 아 설치하기 전까지는 나는 시간만 벌면 된다는 판단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충전용 화살로 또 한 번 턴 벌 수 있는 그런 스킬들도 적절히 남아있고요. 네. 엔젤이 가버렸네요. 인비 체력 65. 그래도 2대1인데 프레트라서. 아. 그렇죠. 샤오가 4명을. 이거 지금 그래도 아직 스팅한 거를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코스바이를 몰라.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와, 타이밍! 네, 폭포 때문에 막았고, 이거는. 가격 차이가 좀 네. 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시간 안 돼요. 설치를 막아내면서 라운드 가져올 수 있나요? 살기만 해봐 지금 인비. 라운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 나와야만 됩니다. 시네드 들어왔습니다. 네, 시네드는 몸 던지고 트레이드 내줬는데. 그렇죠. 알고 있어요 위치. 이게 백업이 좀 더 빨랐으면 더 시간 안 되는 기죠. 일단 예 한 명만 남았네요. 그렇죠. 인비에 이어서 코쿤까지 슬개치가 연달아 잡아냅니다. 제로 포인트가 날라오면서 보여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킬이 보이면 내주고 잡겠다는 건데 타이밍 잘 잡았습니다. 시네드가 뒤쪽에 있는 인원까지 싹 다 처리했습니다. 위치 위치로 다 알아요 이것도. 근데 들어가면 오 프렌즈로 킬을 만들어냈습니다만 근데 타격이 없죠? 네, 네 상황이 끝났습니다. 아이 이거 오, 지금 마지막 기회가 이렇게 무너지나요? 예. 근데 지금 스파이크가 어차피 들어올 타이밍이 아니라서 좀 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A에서 나오고 있는지 B 연결부에 있는지 정보를 갈 수 있는 방향은 많죠. 엔젤이 빠지지 않고 결국 궁금하죠. 네, 네 궁금해요. 근데 이러면 어딜 가도 무력화면과 우주장벽이 있어서 궁이라도 쏴야 된다였는데 위쪽이에요. 갔어요, 지켜내야 지금. 되는데 이러면 시간이 안 되고요. 여기서 끝납니다.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나투스빈 체레가 승리를 가져옵니다.